우리 동양인 체형에 가장 잘 어울리는 A라인 드레스입니다. 체형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다이어트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사실 빼기 쉽지 않거든요. 결국은 실패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히려 이러한 실루엣을 선택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모델 얼굴형이 살짝, 이런 말 해도 되나? 살짝 둥근형이에요. 살짝 둥그려서, 그래서 플런징 네크라인, V를 깊게 파였죠. 그래서 우리 턱끝이 뾰족하게 보여서 아마 앞에서 보시면, 아, 턱끝이 길어 보이네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이 프런징으로 이 부위로 쭉 타고 내려가 있는 라인을 따라서 턱부터 쭉 들어가기 때문에 얼굴형이 조금 내가 길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네크라인을 선택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깨가 좁아서 조금 얼굴이 커 보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어깨에 살짝 패드가 들어가 있는 소매 연출을 하시면 어깨가 넓어 보임으로써 얼굴이 당연히 작아 보이겠죠? 그리고 굉장히 투명한 보석의 스와로프스키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빛은 적어도 신부님들의 피부 톤을 한두 톤을 꼭 맑게 해줘요. 투명하게 해주고. 그래서 살짝 움직여 볼게요. 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니, 그렇게 말고, 요렇게 하시면. 웨딩홀에서 멀리서 보면은 신부님의 의상애가 보석이 꽉차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 보석이 차 있다고 다 좋냐? 그게 아니라 신부님의 피부톤하고 잘 맞는 보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팔이 이렇게 기신 분은 반팔 입으셨죠? 반팔인데 이 반팔의 길이가 팔긴 분한테는 가장 잘 어울려요. 팔이 조금 짧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씩 짤로, 그캡 소매처럼 짧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리 라인이 이렇게 보면, 자, 붓게 살짝 떼볼게요. 허리 라인이 살짝 내려와 있죠? 우리 동양인들은 거의 허리가 조금 짧아요. 그래서 허리가 살짝 길어 보이게 해서, 이렇게 시각적인 면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실루엣이 굉장히 허리가 날씬해 보이고, 옆손으로 살짝 보면은 바스트에서 살짝 돌아볼게요. 이 바스트에서 이 허리로 내려가는 이 실루엣이 너무 예뻐요. 정말 콜라병의 스타일처럼 그런 이미지가 나 보이죠? 자, 앞으로 다시 볼게요. 여기에서 제가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보석 장식이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냥 툭툭툭툭 보석을 단게 아니라 도안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 위에다가 입체를 놨기 때문에 연출을 한번 해보면은, 아, 이런 작품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을 건데요. 잠시 연출 한번 해볼게요. 자, 하이넥 연출을 해봤는데요. 하이넥 연출을 하면, 아, 목 짧아 보이면 어떡하지? 은근히 걱정하신 분들 많으세요. 어떠세요? 안 짧아 보이죠? 안 두꺼워 보이죠? 팔 굉장히, 아니, 목 굉장히 가늘고 길어 보여, 오히려. 왜 그러냐면, 이 높이에 따라서, 이 하이넥의 높이에 따라서, 목이 두꺼워 보이고, 가늘어 보이고, 짧아 보이고,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고 정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V 네크라인으로 인해서 턱끝이 뾰족하게 보이게 연출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하이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턱끝이 뾰족하고 얼굴이 갸름해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넥 연출의 요 테크닉 보이시죠? 요 테크닉이 이 턱끝을 쭉 당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자, 세상에서 한 벌밖에 없는 드레스 난 입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요 정도의 디자인성 있는 드레스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뒷모습 한번 봐드릴게요.
여러분 뒷모습 보고 모델의 뒷모습 보고 느끼시는 거 없나요? 모델의 자세 굉장히 좋죠. 키가 조금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허리가 조금 통통할까? 허리가 좀 두껍게 나올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모델의 자세를 머릿속에 쏙 넣어놓으셔야 돼. 이렇게 허리를 펴므로써 허리가 이 배에 있는 배에 있는 지방이 쭉 당겨지고요. 키도 늘어나요. 그래서 2, 3cm는 더 커 보일 수 있거든. 우리가 키 잴 때 나 좀 더 크게 재야지 할 때 이렇게 확 쓰잖아요. 그 효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 자세가 좋으면 어깨 자세, 허리 자세가 좋으면 신부님들이 결혼식 할 때 스냅사진 많이들 찍으시거든요. 거의가 다 찍으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스냅사진을 카메라 그 작가님들이 앞에서 찍든 옆에서 찍든 뒤에서 찍든 어떤 자세에서 찍어도 이 자세가 딱 나오기 때문에 건질 사진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드레스도 요 정도 뒤트레인이 긴 거는 역시 그 작은 웨딩홀이나 레스토랑 같은 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죠. 역시 큰 웨딩홀, 화려한 웨딩홀에서 하시면 좋고요. 조명이 없어서 좀 화려하게 가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꼭 이렇게 투명한 보석으로 가주시면 좋습니다. She may be the face I can't forget, a trace of pleasure or regret, maybe my treasure or the price I have to pay. She. 코르셋과 비스티에, 아플리케와 시스루, 그리고 플라워 모티브로 대변되는 완벽한 실루엣의 드레스, 아그니에 슈카 시비아트 위, 그리고 국내 웨딩드레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부부란 서로 반씩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전체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반 고흐가 결혼에 대해 했던 말인데요. 나와 딱 들어맞는 반쪽이 될 사람을 찾았다면 이제는 내 몸에 딱 들어맞는 그 반쪽의 드레스를 찾아야겠죠? 브라이덜 쇼룸이 여러분의 반쪽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아름다운 드레스 가득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